절개로 헤어라인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절개 부위가 너무 간지러워요. 네, 간지럽습니다. 상처가 원래 회복되면 간지러워요. 왜 우리 다치고 나서 딱지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가려서 딱지 떼게 되잖아요. 자꾸 손에 가죠. 가려워요. 그 각질이 올라오면 가렵습니다. 그리고 신경도 아무래도 좀 다친 곳이 회복되면서 신경도 다시 재활성화되고요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간지러운데 한 달 정도 되셨으면 각질을 조금 더 잘 제거하실 수 있어요. 처음에는 무서워서 뭐 수술 부위나 채취 부위 다 손대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. 근데 한 달 정도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. 증상은 점점 간지러움 증상은 좋아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한 달 정도 됐으면 아직은 좀 간지러움증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